시작해 주세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때는 정말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붙잡아 주시면서 하늘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택하심으로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음성과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안고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시면서 태초로부터 계획하신 약속대로 우리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 상속자의 권세를 베푸시려고 이삭을 지파처럼 이 시대의 때와 징조를 식별하여 교회와 지역사회의 또 우리 이웃들이 사명을 위해서 자아를 희생하면서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 흑암이 왕국을 멸절하는 이 대쟁투에서 최후 승리하여 사단 마귀의 정체를 온 우주에서 완전히 정죄하고 멸절하여 다시는 악의 세력의 유혹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서 새 예루살림에서 비록 전에는 분노와 진노의 사식이었지만 하나님이 영원 무궁무진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녀로 되는 권세를 받으면서 다만 하나님만 신뢰하고 경배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특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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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운 기도 정말로 감사합니다. 처음에 뵈었을 때는 한국말 하시는 게좀 어색한 것 같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잘하세요. 유민신자 집사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김대원 목사님 오늘 또 말씀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뮤트 푸시고요. 예. 네, 쉐어 스크린 돼 있죠? 예. 예, 안녕들 하십니까? 다시 또 일주일 만에 뵙게 되어서 또 듣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또 여행 중에 계시는 우리 오효근 장로님 또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실 수 있도록 천군 천사께서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일요일 아침 좀 늦게까지 좀 주무시고 편히 계셔야 될 텐데 새벽부터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베푸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난 4개월 전에 우리가 시작을 했죠. 12가를 공부하고 또 전하는 훈련이 이제는 마지막 과가 되었네요. 그동안 준비들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 또 가르치시고 함께 배우는 저희들이 크게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감추인 드러난 보화 체계에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자면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많이 또 읽고 공부를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서로 준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또 좋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한그 1, 2, 3 말씀 묵상으로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는데 성경을 펼칠 때마다 많은 곳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1, 2, 3이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게 되면 굉장히 더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큰 은혜를 체험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동안에 오랫동안 연습했다시피 1, 2, 3, 뭐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 복음성경반이 시작된 이유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번 12과에는 큰 그림으로 성경을 보기, 그리고 하나님의 속마음, 이렇게 이제 우리 어무시 목사님께서 교재를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뭐 성경 전체를 보거나 아니면 또책 하나 뭐 신명기, 욥기, 이사야, 뭐 다니엘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굉장히 범위가 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중에서 로마서를 택해서 전체를 보기는 조금 너무 광범위하고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갖고 이 전체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저희들에게 축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를 택하고 그 로마서 전체 속에서 우리가 1, 2, 3을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택한 것이 일단은 그 부분적인 면에서 뽑아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1, 2, 3 말씀 묵상 1번 바로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 로마서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인간의 상태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교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좀 긴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너무 잘 아시는 말씀들이죠.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들임이 아주 확실하게 이 구절 속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죠. 우리가 보게 되면 그 1, 2, 3 과정을 다 아시니까 이 구절의 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죄 아래 우리가 이미 공부하듯이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딱 멈췄네요. 그 임종현 집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작을 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볼 때에 우리가 죄 아래라고 하는 것은 죄의 권세 혹은 죄의 주관 아래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지 않은 타고난 상태대로 모든 사람의 생태 속에서
생애 속에서 통치하고 있는 권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이 권세, 즉 죄에 대한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 죄 아래에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는 말씀 속에 우리는 이미 고소되었다가 더 나은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고소는 이방인에 대해서 또 유대인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에 있고 이미 죄의 권세 아래에 있고 그것이 이미 고소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이미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곳에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사도 바울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다시 끌어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기록된 바에 있는 시편에 있는 말씀 여러 구절이 있는데 시편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시편에 나와 있죠.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정말 상태가 정말 너무나 처참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임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인은 없나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좀 이상하죠? 왜냐하게 되면 어떤 곳에 보게 되면 그 의롭다고 하는 말씀들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살피도록 하겠는데요. 이 선을 행하다는 말을 사용하는 대신에 의로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같은 의미를 주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그의 전체 논증에 더욱 용이하게 들어맞는 형태가 되도록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의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깨닫는 자도 없고 의인이 없는데 깨닫는 자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본문에 암시된 부정적인 의미를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깨달음의 보편적 결례는 죄로 인한 지력의 흐려짐과 왜곡에 기인한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하나님의 일들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이어그어 말씀을 그 성경 말씀들을 그대로 그 안에다가 이 슬라이드에가 집어넣어서 나중에 녹음이 된 것을 올릴 때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또더 많은 깨달음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곳에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고 깨닫는 자도 없는 것이 하나도 없도다 하였는데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스가랴냐 엘리사벳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면 왜 의인이 없다고 하나, 이러한 그 의문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것은 인간의 그 보편적인 죄 때문에 대해서 그 아무도 의인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그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이나 또 성경 어느 곳에는 또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도 결국은 그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정말 의인이 없는, 의의가 없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상태인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의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깨닫기 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죄인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한때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자칫 그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 속에서 살아온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그렇게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소망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1, 2, 3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인간의 상태는 결국은 의인은 하나도 없고, 나도 의인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우리 모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적용을 한다면 나는 의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결국은 죄인으로서 내가 죽어야 하는 사망의 권세 아래서 어쩔 수가 없는 그 인간의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일까요? 노력들 많이 했죠. 그런데 실패밖에는 없었습니다. 왜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죄악성과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는 인간의 헛된 시도와는 대조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기꺼이 부여하는 의를 기술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1, 2, 3에서 2번에 해당하는 그 오직 예수를 이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를 대속죄물로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그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다가 표시를 하자면 예수의 믿음, Faith of Jesus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
faith in Jesus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 헬라어에 있는 그 표현이 of로 쓰일 수도 있고 in으로도 쓰일 수 있는데 양쪽 모든 것이 효력을 지닌다고 이렇게 주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faith of Jesus,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할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 faith in Jesus는 개인이 칭의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주석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직 예수는 하나님의 그한 의가 나타난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이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나 축복은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서 찾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칭의는 값없는 선물로 올 수밖에 없다. 사람이 전적으로 겸비한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과 자신 안에는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믿음으로 칭의를 값없는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아,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내가 무엇을 조금 잘한 거 있는 것 같고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면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 하게 되면 하나님에게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것으로 이것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그러면 무엇이 마땅한 삶인가 하는 것을 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곳에 있는 산 제사, 산 제물,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였는데 구약의 제사 제도의 희생 제물은 죽임을 당한 동물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희생 제물은 산 사람이다. 그리스도인 예배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쳐진 그의 모든 힘과 능력과 더불어 살아있는 전 존재를 드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정말 그 가망이 없는 그 죽어 마땅한 그러한 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제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는 우리가 하나도 의롭지 아니하고 아무도 의로운 의인이 없으며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예수, 즉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있는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오늘 그 로마서에 있는 어떻게 우리가 1, 2, 3 말씀 묵상을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고 의의는 없으되 하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믿는 우리들에게 의인이 되었고 이제 우리의 삶은 변화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산 제물로 바쳐진 생애를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의 또 1, 2, 3 말씀 묵상의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나누실 말씀이 있으시면 잠깐 나누시고 우리 김정식 장로님의 또 구글 닭에 대해서 오늘도 강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로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고요. 또 말씀 속에서 깨달은 거 있으시면 또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해 주신 123 바이블 묵상을 하여 봅니다. 인간의 상태가 의인은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시고 그것이 성경 전체의 패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요약을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말씀 나누실 분 계신가요? 오늘 김 목사님 아주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눈도 멀고 다리도 절고 흠도 있고 이참 제물이 제물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깨끗한 완전한 제물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들이 참 죄가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러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러한 저희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 빛이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정말 잘 다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예, 그렇죠. 오늘 우리 구자희 장로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양으로 특별히 선택해서 드려야 되는데 우리를 생각해 볼 때는 참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정말 장로님 말씀대로 육적으로 이렇게 쇠패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산제물이 될수 있을까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참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도 않고 올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을 직접 손을 대시면서 완전히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의의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나이가 세월이 가면서 실패해 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적에 정말 아름다운 아주 흠없는 산 제물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용기를 갖고 가야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기대해 봅시다. 목사님,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분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마감 기도하고 우리 또 다음 우리 김종식 장로님의 또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또 구글 딱 사용하는 거를 배우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생명의 강가로 모아주시옵시고 끝없이 흐르는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상하공전을 버리시고 이 흙길을 걸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멘.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래서 영원한 죽음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치 없는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참 무한한 가치를 얻게 된 저희들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듬어 주시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저희들 하나하나를 다듬어 주시옵시고 지도해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가슴에 묻고 승리하는 그런 하루를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 선교 우리 이 팀에 속한 한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그 가족을 살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매일 이어질 우리 그 복음 성교 성경 연구에 우리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도해 주시고 훈련되어지는 대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리코딩 끄겠습니다. 어디로 가버렸네요. 어디로 가서.